이 사무엘 훌륭한 이 선지자의 아들들은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후계자 사사를 세웠는데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나왔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들들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우리 왕 노릇하면 되겠냐고, 우리 다스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지금 왕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라는 사사시대는 지금은 삼권 분립이 되는데 정치 종교가 분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통치를 해 전부. 그 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왕 달라가냐. 당시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 그 우리도 딴 나라 그 당시 블레셋이 다른 나라도 왕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또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주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 아들들 전부 군병이 모집해갖고 종상 것이고 세금도 10분의 1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왕을 세우면 너희들 종 된다. 하나님 종 돼야지 사람 종 되면 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을 드려야 되는데 20절 보니까 우리가 싸울 때 왕이 있어야 싸움이 좋을 텐데 딴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있고 다 그렇게 멋있고 막 전쟁도 자기인데 하나님의 신이 싸워줘가지고 막 우리를 바라고 다 해결했거든 사무엘 때. 근데 그래도 겪고 왕 달라고 막 고집 부르네. 여기서 하나님이 그럼 왕 이렇게 왕 세워버려라 이렇게 이제 허락했다는 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자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는데 겪고 왕 달라고 우겨 계속 우기니까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려라 허락했다는 그래서 왕제도가 생겨버린 된 거죠. 하나님 끝까지 안 된다고 가르치시지 왕제도를 허락해버렸습니까? 그 불행이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 받을 건데 고집 부르고 안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놔둬요. 자, 로마서 1장 봐봐.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 23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구나. 내버려 둬버려요. 우리 하나님 관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장 봐봐. 사무엘상 13장 8절. 사무엘상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일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 길가 오지 않냐며 백성이 사울이 흩어지는지라. 자, 여기서도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된 게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한을 기다렸는데 일주일 동안 안 오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 끝나자마자 또 사무엘 와요. 왕이요.
왜 왕 제사주냐 드렸냐고 망년질 했다고. 근데 누가 약속을 어겼냐면 사무엘이 어겼거든요. 아니 일주일 전쟁 동안에 하루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적군은 막 밀려오는데 아니 당신이 약속 안 지켜갖고 일주일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하고 어떻게 지금 죽기냐면 살겠는데 일주일을 기다려 안 와갖고 당신이 안 오니까 제사 드렸다고. 근데 망년되어 있다고 그냥 왕 버렸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참 인간적으로는 아니 사무엘 아들들이 불량자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 왕 탈락했고 사무엘일 때는 또 사울은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야. 왜 일주일 기다렸는데 약속은 안 지키고 당신이 안 지켜놓고 이제 와갖고 이제 제사 지는 거 나니까 제사 드렸다고 막 그러면서 막 망년되어 있다고 그래갖고 왕 버렸다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따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힘들어 버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금방 그 다음날 복 받으면 누가 못해. 순종해도 또 복도 안 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고 막 이래갖고 권한주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비유를 맞추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무리 따져봐야 하나님 대답도 안 해요. 그 우리가 신앙이 뭘까? 뭐 다시 이제 기초를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고 그분이 전지 전능한 완전한 신이셔요. 우리는 불안한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믿음, 뭐 믿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완전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란 그 전제하에 출발이 돼요. 그 기초에 그걸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고 이론 생각을 파하고 네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에 복종하라 이거거든요. 이걸 이걸 안 넘으면 주님 못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왕을 세우지 말아면 안 세워야지. 아들들이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할 말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자 고린도 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 왕 되길 원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왕 되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왕 되기 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건 순종 말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 불편한데요. 근데 우리 신앙이 뭐냐면 자 그럼 바로왕도 참 억울하겠어. 하나님 바로왕을 매를 때려요. 열 가지 재앙을 내라고. 강팍게 하나님 만들었어 바로왕을 또. 강팍게 만들어놓고 매 때려요. 예, 열 가지 재앙을 내려고 하나님 다 계획을 짜놨거든요. 근데 바로왕이 항복해버리면 안 돼요. 항복 안 해야 돼. 그래야 열 가지 재앙 내리고 때려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말하지 말하니까.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니까, 죄인들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을 파하면 안 돼요. 아무 말하지 말으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사랑,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왜 그랬습니까? 말고, 아멘. 그러면 영어색이 올라가서, 아, 나중에 알아요. 지금 몰라. 지금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이 오면 깨닫게 한다 그러지 다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응? 베드로 세 번 넘어진 거 이미 예수님 다 아셨어요. 아셨어. 그리고 너 넘어진다 돌이킨 후에 향기 굳게 하라. 이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말하겠어요. 사단의 역사 이미 밀값을 준 거에 대해 이미 하나님과 사단하고 흥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대로 간 거예요. 왜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벌써 넘어질 요소가 자기 안에 있어요. 막 절대 부진하게 안 깬다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장담하니까 아, 나 네가 장담해봐고 딱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인데 네 안에 육성 죄성이 꿈틀거리는 거 한번 드러나도록 드러나봐야 아이고 너무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스데반을 돌려서 죽이고, 근데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 놓고 이제 막 빛 가운데 하시고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보던 말씀 내가 아멘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아 여기에 무슨 영양이 있고 비타민 A인지 B인지 응? 단백질인지 그건 몰라. 그냥 먹어. 알고 먹습니까? 그냥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갖고 전부 에너지 칼로리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일 다 하셨어. 우리는 푹 잤는데 자고 나니까 화장실 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자고 있는 동안에 전부 숨도 쉬게 만들었어. 어? 내가 숨 쉬어야지 있습니까? 숨 안 쉬면 죽은다고 있습니까? 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해갖고 화장실 다 가게 하고 피곤이 다 풀리게 만들어 놓고 새벽에 나오게 만들고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따지지 말어. 그건 믿음은 뭔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 신학자들이 그걸 계속 머리 싸매고 따집니다. 그러다가 머리 아파. 그 결국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인본주의 신본주의 나오는데 인본주의 우리 생각은 왕이 있었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생각이지. 그 결국은 지금 이 난 우리나라 정치 형태 세계각을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두 체제가 대립하고 있어요.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에서 통제하고 만들어요. 공동생산 나눠 먹자 이론은 참 좋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사실 가장 특권층 10%는 호의구식하고 다 밑에 종 만들어요. 원래 그 사상은 좋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근데 사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못 지켜 그대로. 욕심 때문에 안 돼. 내면의 변화는 인간 조직으로 안 돼요. 또 자본주의 피해도 있어요. 이건 도저히 모든 황금으로 하니까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잡아먹고 중소기업들은 길거리 난자고 자살해 죽고 이게 또 자본주의 맹점이에요. 이 두 체제가 맨날 서로 싸우는데 나 우리나라 정치 형태도 참 안타까운 양당 제도 오직 정권 잡기 위해 싸우고 앉았어. 국민들은 뭐라고? 무조건 민주당은 민주당 한국당 한국당대로 이렇게 싸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예, 그 당수 말 듣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예, 다음에 공천 안 줘버리거든. 그 뭐냐고 이게. 그 양당 제도 속에서 이 우리 국민들 죽어야 돼. 오직 법 좋은 법도 많은데 여야 맨날 법. 그럼 다음에 정권 누가 작게 싸우고 있는 우리 중간에 희생을 다 당하고 있더라고. 저는 한국교회가 뭐 해야 될까.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파좌파가 아닙니다. 지금 민족운동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들 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존경심 있는 사람 나와야 여러분 엘리트층들 지식인들 좋은 사람 많거든. 그들이 믿고 싶어도 교회가 그러니까 믿기 싫어.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들이 들어오게끔 교회 들어오게끔 이 그 우리나라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건데 지도자가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교회가 이거 아닌데. 근데 교회는 교회들대로 어떻게든 또 그 얘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제도 오늘 이 정치 형태가 나와요. 지금 사실 하나님 볼 때는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 대통령이 공산당 만들어갖고 그리고 중국이 이력이 부흥돼버렸어요. 공산당 체제에서 핍박하니까 지금 북한은 진짜 성도가 나옵니다. 그 핍박받은 거 그들 탈북자들이 와가보고 이건 예배도 아니래요. 이건 하나님도 없대요. 가짜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 핍박 없으니까. 중국 북한이 진짜 지하수 뭘 벌벌 떨면서 예배대 진짜 믿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뭐 아이고 하나님이 저 김정은 어떻게 해버리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우리 소원하라니 우리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 속에서 또 더 하나님이 더 차원 높게 일하셔요. 우리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부터 간파하지 않게 하시고 야, 이 머리로 따지면 계속 싸워갖고 시험 들어버려. 그래서 교회 떠나버려요. 근데 사실은 오늘도 그러거든요.
네 머리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 오면 너만 죽어요. 나중에 매 맞으면 깨달아 그때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요. 처음부터 아 그렇구나 성경 이렇게 나오구나. 사울도 억울하죠. 사무엘이 몰라 일주일 동안 안 기다릴 때 안 오냐고 빨리 와버려야지. 그래놓고 이제 또 그러고. 하나님 야 내가 일주일 넘어갔고도 늦게 와도 네가 제사 등간에 보고 싶었다. 시험했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도 바치라 했는데 바치더라. 합격했다. 말이냐고 아들을 죽이면 쓰겠냐고 칼로 각을 뜨고 불로 태워라는데 뭐 그 합격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복받았고 그 따진 사람은 멸망이고 우리 이런 생각으로 절대 마귀 못 이기니까 순종해. 순종하라고. 딴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머리도 신학자들이 그거 싸우고 앉았어. 야, 모세 오경 모세가 지었다.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 모세에게 나와요. 아 죽은 사람이 그다 죽었다고 썼겠냐? 모세가 안 썼어. 이제 이렇게 싸우고 앉아서 계속. 아니 그거 모세가 직접 썼든 나중에 좀 추가했든 그것 갖고 싸우지 마.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잘 믿어갖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 그 본질 빼 껍데기 갖고 계속 싸워 신학자들이. 그건 주님 없어요. 그리고 막 싸우고 민중신학 나오고 뭐 어째 나오고 신학자들이 싸우면 난리야. WC도 꼭 그 시기에요 전부가. 야야 너희들은 죄인이요 보혈로 제사 먹고 천국 잘 가게 해서 너 마귀의 역사 받 그것까지 마귀 역사 받고 있어 너는. 마귀 역사 이기는 길은 무조건 순종해 너. 그것만 따지 말고 애들은 밥 먹 부모가 지금 밥 먹은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 밥 먹 잘 자란 거예요. 밥 안 먹어? 너 안 먹으면 너만 손해요. 우리는 절대 따지 마세요. 따지 말라고요. 왕 제도 세우고 이 세상 이렇게 돼버렸어. 원래 신주주의로 가야 돼. 왕이 하나님 직접 통치하고 싶은데 직접 통치. 우리 믿음이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를 못하냐. 그래서 이러구나. 그래서 그저 자, 목회자 목사 잘못 내가 심판받을 것이 제 영역이거든요. 근데 목사 장로 싸운 건 깎아본 교회예요. 목사가 잘못할 수 있죠. 지가 심판받을 것이고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건 내 역할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 돌아가요. 일은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우리가 믿음의 삶이 그렇구나. 내 위치만 잘 지켜. 내 역할만 잘해. 그걸 위치 넘어서 싸워. 다 옳은 얘기입니다. 다 옳은 얘기. 근데 옳은 얘기 갖고 마귀 못 이긴다 너. 결국은 분열이야. 주님 그리스도의 몸에 사랑으로 하겠어.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율법을 들린 법은 아니 우리 인간 안 돼. 무조건 씹어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줘. 저 사람 도저히 만들 사람 교회에 있어서 안 될 사람 같아. 말도 안 해 소리. 너나 똑같아. 너나 잘해. 그 사람 어디서 네가 울고 금식해 기도해줬냐? 기도하는 것들이. 마귀를 그 사람 배에 마귀 네가 마귀 쫓아가도 모든 거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해 버려요. 우리는 내가 주님 나 같은 저 사람 주은 해둘라 감사합니다. 그저 그 사람 강팍이 갖고 그 사람도 이론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니까 대들어 하나님 대들어 봅니다. 11조 다 안 해볼 수 있어요. 화가 나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 배우 여드름이 써 있어요. 너 그러지 마. 너 천국이나 잘 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따지지 말어. 복받은 게 그것밖에 없어. 마귀 못 이기니까. 마귀 이기는 길은 말씀 순종하고 영의 사람이요. 믿음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